네. 자, 3프로TV의 심야 야심작 글로벌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군. 지금 시각은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이문광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프로TV에는 처음. 예. 네. 긴장됩니다. 예. 분위기 어때요? 밝고 뭐 깔끔하고 좋네요. 조명 때문에. 예. 사무실 굉장히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 이 월세를 계속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지금 뭐 구독자 수가 네. 몇 명인데. 예. 유튜브 방송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제 본명을 불러주셔도 되고 네. 유튜브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루크 스카이워커? 예, 루크 팀장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 그래요? 방송 이름이 이제 제대로 다뤄보는 해외 주식 이야기해서 이제 제다이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제다이면 뭐 루크 스카이워커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채널 이름이 이름으로 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직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시면 나 펀드 가입했어라고 하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부장님께서 주식 사주고 있는 최선을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불철주야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펀드들 운영하고 계세요? 아,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이제 회사 내에 해외 펀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에 한 5년 있었고요. 네. 돌아와서 계속 비슷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담는 종목은 뭐 골고루 전 세계 글로벌리 다? 저희가 일단 제 전공은 원래 이제 아시아 주식이었는데 예. 저희 그 회사가 지금 글로벌 주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주식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미국 주식도 보시고 네. 중국도 보시고 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열심히 보셔가지고 네.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도 혹시 보십니까? 원래 이제 보던 10년 전부터 보던 주식은 이제 한중일에 뭐 아세안 국가들 인도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거고요. 네. 워낙 일단 이 아시아 쪽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공장의 거의 60-70%가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도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쪽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있고 일본 주식 이런 것들은 본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일본 주식들 좀 들여다보면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서 뭐 일본 사람들도 주식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하는 일본에 것 같습니다. 일본에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뭐 경제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요즘은 무슨 고민이 제일 많으십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도 그렇고 네. 이제 뭐 대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혹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종목을 좀 분산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 뭐 예, 대선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종목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해외 투자 기반이 넓혀진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뭐 50% 이상이 뭐 테슬라, 애플에 모여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해외 주식 투자에 경쟁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다들 알고 있고 투자자들 보시면 밤에는 미국 주식하고 출근하고 또 이제 국내 주식하고 사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얘기만 잘 들어도 반도체 업황의 한 절반 이상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글로벌리 팔리는 반도체의 뭐 화학들도 다 하고 있고 그때는 사실 아이디어를 찾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글로벌 주식 글로벌 주식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데 뭐 아 화웨이가 어떻게 잘못됐대 이러면 아 삼성전자 핸드폰이 좋아지겠지. 근데 그럼 핸드폰이 삼성전자만 좋아지나? 뭐 샤오미도 좋아지겠네. 뭐 샤오미 주시면 어떻게 되나.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 주식을 보면 종목을 먼저 보고 이 종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종목 이름을 먼저 보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저희들의 이제 머릿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사를 보든 뭐 인터넷을 보든 누구한테 얘기를 듣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면 아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목을 꼽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노하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좀 그 무섭죠. 그냥 뭐 내가 이 종목을 모르는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이제 거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길목에 있고 이제 저희 해외 투자하는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종목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이제 뭐 앞서도 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애플이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좀 빠졌다 오를 것이냐. 네. 뭐 다들 너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라면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막 내 전 재산이 걸려 있고 막 아니면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부풀려고 투자했는데 10%만 빠지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러느니 조금 더 이렇게 종목을 좀 넓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잘 수도 있고. 하기야 다양한 종목을 알면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뭐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픽을 다양하게 좀 해보자는 게 말씀하신 주제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외국 종목 중에 어떻게 임의로 찾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외국 주식 찾아보기.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좀 들어보실 예.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테슬라도 사실 외국 주식인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보면 전기차 안에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중국으로 보면 이제 뭐 10년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BYD 같은 것도 이제 전기차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상장한 이제 NIO라는 주식이 지금 미국에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올해 이제 중반에 7월쯤에 이제 두 개 정도 종목이 더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엑스펑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또 그 리오토라는 회사 둘 다 이제 중국 기업인데 중국 미국에다 기업 전기차 회사들 네 전기차에서 네.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전기차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연초부터 좋았던 게 아니고요. 워낙 이제 코로나를 먼저 맞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7월,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도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팔았을 텐데. 중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네. 생산을 하고 판매는 이제 전 세계에다 했고 알겠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 판매가 성과를 보였던 건 제격이 많다면 이제 3월 정도부터였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주가를 보면 테슬라는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사실 조금 더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가만히 앉아갖고 아, 테슬라를 오늘 사야 될까 말까. 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빠진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아, 중국도 그럼 전기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한 생각하면 이건 사필귀정이란 말입니다. 이건 글로벌 글쎄, 트렌드니까 예. 그러면 아 그러면 다른 상장된 전기차는 뭐 있지? 그 정도만 생각해 봐도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되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그 엑스펑이라는 회사는 사실 네. 좀 재밌는데 테슬라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많이 넘어왔고 심지어 이제 그 테슬라 엔지니어가 이 오토파일럿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넘어와서 도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테슬라랑 소송도 붙어 있어요. 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갖고 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만 보면 또 그렇지만 또 이제 전기차 소재들도 많이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렇게 보면 네. 양극재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 기업의 이름이 중국은 그 닝보 론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생각만큼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뿜진 않았을 때 왜냐면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 자체는 뭐 테슬라만큼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오토 이런 애들은 월별 한 5천 대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한 4만 대 정도를 파는 거니까 볼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오지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뿜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면 사실은 아 그래 이런 뭐 과거와 현재 혹은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뭐 너무 이제 오른 주식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비슷한 다른 주식을 찾아보자. 글로벌하게 찾아보자.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꽤 잘 작동하던가요? 즉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작동할 수도 있고. 예, 네. 사실 이제 NIO라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사실 이게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뒤따라 올랐는데. 네. 저는 그래서 어떤 뭐 양극재, 음극재가 네. 중국은 안 올라라고 하면 중국은 별로 못 파니까. 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도 네. 그리 많이 파는 거 아닌데 네. 미래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반영 안 하느냐. 네. 그 차이일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온도차. 예. 오른 주식을 사는 건 사실 불안하죠. 근데 이제 안 오른 주식은 또 안 오르면 사실 네. 때 손절하시기도 편하고 아님 말면 되니까. 네. 예. 맞아요. 그게 마음 편하긴 한데 그동안 해오셨다 하니까 그게 꽤 잘 먹힙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확률이 뭐 높지는 않습니까? 뭐 그 종목별로는 다르지만 확률이 꽤 높게 꽤 높은, 특히 이제 글로벌리 큰 흐름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저기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올랐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먼저 올랐든가. 네. 뭐. 한중미 세 개만 보면서 어디가 먼저 올랐는데 안 오른 게 있으면 그거 잡고 가고 하면 매번 네, 재밌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하셔서 일본 종목 얘기를 해 보면 네. 이제 뭐 블루 웨이브 뭐 그린 뉴 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SK가스 네. 이제 수소 충전소 이슈로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LPG를 하는 업체고요. 근데 일본에도 이제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와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와탄이입니다. 이와타니? 예. 예. 이 회사도 이제 LPG를 하는 회사인데 그 사업 기반은 사실 일본의 LPG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 난방,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크게 짓고 분당 짓고 일산 짓고 이런 지역 난방을 했기 때문에 LNG 비중, 지역 난방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일본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이 더 많고 물론 이제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LPG를 쓰는 비중이 훨씬 높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업 기반이 우리나라 LPG 회사보다는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와탄이라는 회사는 수소를 연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를 깊게 공부하시면 아시지만 이제 액화수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그런 거를 연구를 했고 이제 뭐 이미 수소를 충전소 혹은 이제 가정한테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네. 매출에 뭐 이제 산업용 가스랑 수소를 합쳐서지만 매출의 10에서 15%가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로? 예. 그리고 예. 이제 일본은 수소를 저희보다 먼저 갔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SK가스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일본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비슷한 관심이 언젠가는 또 일본에도 불러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건 네, 맞습니다. 저는 일본이 먼저 갔는데, 일본의 가스회사는 주가가 별 재미가 없다. SK가스도 곧 내리겠네. 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갭을 활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그러네요. 쓸 수도 예. 있고요. 재밌습니다. 어차피 양쪽이 다 그런 네. 업체가 있다면. 요즘은 그럼 어디가 좀 그런 느낌으로 보면 주목할 만하거나 요즘 들여다보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산 관점이라고 보면 예. 그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로도 세상을 나누고 뭐 빅테크와 이제 그린 뉴딜 뭐 이런 식으로도 세상을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빅테크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선망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은 강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누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새로 봐야 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뭐 그린 뉴딜 뭐 혹은 이제 친환경 쪽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동시에 이제 잘 찾아보면 이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은 뭔가를 어쨌든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굴뚝기업 혹은 이제 가치주에 속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붐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넓게 보면 뭐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뭐 유럽 애들도 또 사실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투자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풍력 종목이 있는데 유럽에도 풍력 종목이 당연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안 오른 기업들 찾아가면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뭐 그리고 이제 네. 안 오른 거 오른 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계속 이제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해외 투자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사 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LG 화학이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얘기가 또 좀 재밌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니켈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예. 나라가 이제 그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걸 언제든지 활용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LG 화학 같은 기업을 굉장히 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G 화학이 이건 기사 보도로 나왔지만 협업하겠다고 이야기한 기업이 이제 이름이 아네카 탐방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도 인도네시아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니켈 광산 있고 니켈 재련해서 팔고 이러는데 니켈 말고 다른 광석들도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니켈을 웬만하면 가공해서 좀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수출 이런 걸 굉장히 규제했었어요. 예. 원석 그대로는 팔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가공할 사람은 없고 이랬었는데 LG화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파트너십이 생기니까 예. 기술과 이제 이 원자재의 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 근데 이제 현지 투자자들은 혹은 이제 현지 증권사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의외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뉴스가 뭐였어요?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니켈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합작 투자를 인도네시아에다 하겠다. 하겠다. 예. 그 파트너사는 결정이 되어 있고. 파트너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이런 이 회사랑 추진 중이다. 예, 예. 확정은 아닌 걸로 일단은 기사 보도가 났어요. 근데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이란 말이죠. 상장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뭐 그런 뉴스 저런 뉴스로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가는 원래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현지에서의 뭐 절반 이상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LG화학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네. LG화학이 가진 꿈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 그 니켈의 가치를 예, 그런 걸 투영해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리 사실 활동을 굉장히 넓게 그리고 잘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이제 광산 그 제련 기업이고요. 네. 사실 이제 금도 있고요. 니켈도 있고 이제 다른 광석들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5년 전에는 니켈이 이제 차지한 매출이 꽤 됐었는데 네. 정부가 이제 수출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매출이 완전히 꺼졌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네. 뭐 오를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던 있는 몸이다 보니까 예. 뭐 사라 팔아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식은 좋은 회사를 일단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자 팔자를 타이밍을 결정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좋은 주식들이 세상에 많다는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판단은 이제 뭐 타이밍은 알겠어요. 다들 잘 아세요. 뭐 다양한 상상력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 이른바 수소 테마도 보면서 수소 네. 테마도 그렇고 전지 테마도 그렇고 네. 그 니켈이 그 니켈이잖아요. 옛날에 그 니켈 그 니켈이고 네. 가끔 벌어지는 월들 보면 파이프 즉 가스관 이런 네. 거 만드는 회사가 네. 사실은 LPG 가스 공급하는 무슨 주택에도 납품할 거고 그 네. 관을 네. 미터당 800원에 납품할 8,000원에 납품할 거고 네. 수소 자동차용 수소를 만드는 그 운송하는 뭐 수소 충전소에도 납품할 거예요. 네. 미터당 8,000원에 납품하겠죠.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납품하는 순간 수소 관련주가 돼서 이렇게 멀티플이 높아지고 그게 뭐, 그게 왜 그렇게 되지?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광풍을 이제 삐딱하게 보신 분들은 뭐 98년 IT 광풍으로도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버블의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신 분들은 아, 98년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기업이 98개지만 한 개의 구글이 탄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옥석을 가리는 건 중요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대감이 반영된 주식을 사는 건 어려운 그렇긴 일인데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뭐 그런 것들은 국가별로 온도 차이가 그렇기도 하고 해서 뭐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보다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냐 맞습니다. 네. 아니냐 네. 수소용 파이프 같은 거는 똑같이 미터당 8,000원에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수소 축전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은 다른 게 이제 찢어지면 안 되고 이제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가가치가 있는 예, 예. 그렇다면 부가가치가 그렇죠. 있어서 그럼 미터당 8만 원 받을 수 있는 건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수소 쪽에다 납품하면 그냥 다 오르는. 네. 뭐 일단은 다 오르고 보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런 데서 두렵고 싶지 않고 그러다 네. 보면 넓게 보고 되는. 제일 좋은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이제 가서 인도네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재밌는데요. 덜 오른 종목들 찾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중국은 보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상장돼 있는 게 몇 개. 엥? 이게 되게 생소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를 파는 애들은 예. 팔고 나면 매출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매출이 엄청 잘 나오지만 내년에도 잘 나올지. 아파트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네. 그죠? 관리 사무소 자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만 하면 이런 애들은 매출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관리비는 계속 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 뭐 아파트 많이 지어질 것 같은데. 아, 뭐, 한 해 한 해 이 움직이는 건 난 너무 괴로워. 이러면 그냥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아파트는 어디에 지어져든 관리는 그 업체가 가서 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리고 뭐 허물지는 않으니까 네. 매달 관리비는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회사는 이름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중국에도 큰 브랜드를 가진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있고 보통 예. 이제 그 밑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A리빙 서비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A리빙 서비스. 네. 그리고 이제 에자일이라는 그 부동산 디벨로퍼 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또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컨트리 가든 서비스라는 부동산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파트만 관리하나 봐요. 컨트리 가든 브랜드 붙은 것만. 일단은 그게 거의 동원 70, 80%가 되고요. 이제 당연히 다른 데로도 넓히고 싶어 하죠. 그런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우리가 아마 저 해외 종목에 대해서 선뜻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 맞습니다. 근데 왜 모를까 싶으면 우리는 우리나라 종목은 뭔지 모르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사업 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네. 성의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외국 회사들은 어떤 회사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예. 뭐 증권사들도 이제 해외 주식 분석을 상당히 깊게 그리고 폭넓게 많이들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항상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네네. 개미핥기 혹은 뭐 너네는 뭐 수익률은 까먹으면서 맨날 수수료만 받아먹고 있냐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들 알 길이 없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도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네. 이렇게 폭넓고 이렇게 좀 넓게 알려드리려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이런 수요들 이런 이제 공급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해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공시 사이트 볼 게 아니라 네. 이런저런 뭐 자료나 도서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봐도 충분하다 이거죠. 네. 최근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그쪽 제다이 TV에서 하셨던 것 중에라도 예. 1편은 일단 그 와닿는 종목들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먹는 게 일단 제일 와닿으니까 1편 종목 그 이름이 이제 먹방이고요. 네.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스만 따로 파는 기업은 상장이 안 돼 있는데 해봐야 뭐 샘표 식품? 네, 뭐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 수출 비중이 많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소스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스, 말입니다. 케찹, 예. 마요네즈, 케찹, 뭐, 마요네즈, 굴 간장, 소스, 뭐. 간장, 오. 뭐 스리라차 소스도 사실 이제 태국에 상장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돈가스 소스만도 일본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불독 소스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네. 뭐 수출도 되고 약간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건강한 거에 이제 좀 어울리고 뭐 어느 음식이나 들어가는 사실 이제 음식은 유행을 좀 타지만 소스는 네. 어디든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중국의 굴 소스 업체, 그다음에 중국의 허거에 네. 이제 식재료를 넣는 업체, 그다음에 이제 기코만이라는 일본의 이제 간장 업체. 네. 그리고 이제 2편이 아직 안 나갔는데 뭐 인도에도 이제 향신료 업체가 하나 상장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종목도 알려 주세요. 굴소스는 굴소스는 이제 포션 하이티엔 해천미업이라는 기업이고요. 해천미업. 예. 그다음에 그 중국의 이제 허거를 만든 허거 식재료를 만든 기업은 하이디엘라오라고 혹시 그 허거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이제 유명한 허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네, 자매 회사로 이하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있고요. 아, 중국에서 이제 하나 기업을 까먹었는데 이제 빵 만들 때 효모가 들어갔는데 그런 효모 식재료 같은 거. 네, 근데 효모를 만듭니다. 효모가 근데 또 술에도 들어가거든요. 예. 중국 애들이 빵이랑 술을 많이 먹으면 효모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엔젤리스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코만 간장은 다들 아실 텐데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재밌게도 이제 간장은
아시아 애들도 많이 먹기 시작하고 네. 아시아 음식에 대한 유행이 이제 늘어나면서 미국 애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라면 수출 잘 되는 거하고 겁니다.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든가 괜찮아요 그 네, 업종이? 괜찮습니다.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코마는 이제 약간 꺼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예. 네. 중국의 다른 소스 회사들은 다 좋습니다. 네.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게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 증가율이 한 20에서 30%씩 거의 10년간 꾸준히 납니다. 왜냐하면 외식 문화가 늘어나고요. 점점 예. 외식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옛날에는 재래시장 가서 고추장 사 먹었었는데 이제 다 예. 이마트 가서 사 먹잖아요. 이제 브랜드가 중요해지니까 브랜드가 이제 갈아엎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장이 성장이 빠른 네. 중국의 다른 식료품 업체들에 비해서도 그래요? 아니면 뭐 다 비슷하게 성장합니까? 뭐 이제 비교할 만한 게 과자, 뭐 우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과자는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식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오리온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유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먹지만 그래도 소스 업체들의 성장률이 더 좋은 편입니다. 아 소스가 네. 소스의 성장률이 그동안 안 하던 거 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뜻인가 네.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유는 아무나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제 굴소스는 아무나 만들 수 있었는데 아무나 만들던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또 어떤 이제 사실 인도를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인도가 이제 그 인구가 중국이랑 비슷한데 인도에 중국에 비해서 거의 한 지금 6분의 1 못 살거든요. 이 잠재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종목은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고. 인도 주식. 네. 인도 주식인데 좀 아쉬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펀드 가입해야 돼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열려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살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기관이니까 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투자 못하더라도 뭐 물어나 보죠. 인도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인데 네. 인도는 뭐 하는 회사가 인도의 1등 기업이 대박입니다. 그 뭐예요? 릴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는 화학 기업이거든요. 화학? 예. 예. 정유화학 기업인데 최근에 유통이랑 통신으로 확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독점 상태에 진입할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해서요. 화학을? 아니요. 통신이랑? 통신을. 예. 예. 그 통신이랑 유통 쪽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나라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통신은 네. 통신료가 엄청 쌉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SK텔레콤도 언젠가는 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초입에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 SK텔레콤쯤에 있는데 괜찮은데? 통신사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1개가 거의 아도를 치고 있는 그래요? 예,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 핸드폰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릴라이언스 회장이 되게 안반이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고 회사가 그럼 그건 그룹일 텐데 릴라이언스가 릴라이언스 그룹이죠. 릴라이언스 통신, 뭐 릴라이언스 자동차 네, 그 지금은 상장된 회사 안에 다 있습니다. 지주회사 하나 상장돼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좀 아쉽지. 그게 뭐, 통신이 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카레도 만들 거 아니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정유 쪽은 기관 산업이 큰데 예. 이것도 사실 꺼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제 화학 정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르죠. 개발도상국이니까 괜찮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도 원래 1등, 2등이 있었는데 2등이 부채가 많아갖고 이번에 도산했는데 네. 릴라이언스가 샀습니다. 그래서 1, 2등이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한 회사가 된 거. 유통을 예. 거기는 괜찮은데 PER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안 비싸요? 올해 이제 인도 주식 시장이 한 15%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얘는 한 30%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PR, PBR로만 보면 PR로는 그래도 한 뭐 20배, 30배 사이. 아무래도 이제 굴뚝 기업이 껴있다 보니까. 뭐. 예. 그래서 뭐.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다.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뭐. 보실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냥 인도의 지수가 센섹스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센섹스 지수 ETF만 사면 대충 그거 사는 거 아닌가요? ETF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ETF? 네. 그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뭐 향신료 말씀드렸는데 향신료 회사는 이제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굴소수 파는 애가 매출액이 3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얘는 향신료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돼요. 인도의 향신료? 향신료 1등인데 다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는군요. 뭐 그런 거 안 사 먹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각국의 향신료 혹은 조미료 회사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때가 꼭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미료 네. 사라 그러면 도대체 그걸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할 네. 텐데.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제 뭐 고추장이 막 통에 담겨 있는 건 보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다 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빅테크 얘기만 하다가 네. 간장, 고추장, 굴소스, 네. 양념 얘기하니까 색다르네요. 뭐 재밌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알려주고 가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뭐 들여다보는 예. 종목도 있을 거고. 뭐 예. 아까 그 그린 에너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주식주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순위를 빼놓은 거기도 하지만 다들 왜 해상 풍력을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왜 풍력 중에 해상 풍력을 이야기하는지? 전 세계 이제 바람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네.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당연하지만 바다에서 바람이 훨씬 세게 부는 센 바람 부는 동네가 바다다. 네. 그런데 그렇죠. 육지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바다만큼 세게 부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그린란드고요. 예. 하나가 중국의 신장 지역입니다. 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윈드 터빈이라고 하죠. 이제 바람기 돌아가는 핵심 부품을 예, 예. 만드는 회사 중에 1등이 베스타스인데 덴마크 업체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입니다. 예. 그리고 2등 업체는 이제 신장 골드윈드라는 앤데요. 중국 업체고 이제 중국에 상장이 된 거죠. 사필 규정으로 사실은 신장에서 만들어서 신장에서 만들겠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쉽거나 이제 기회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되게 신기하게도 중국은 해상 풍력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선으로 일단 신장이면 이 전력을 많이 쓰는 동해안까지 와야 되는데 이걸 연결을 못해서 너무 멀어. 예. 그래서 일단 해상 쪽에 일단은 많이 지었어요. 예. 근데 중국도 이제 지금 뉴딜 계획을 가지고 나올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뭐 그런 기업들도 뭐 사업 기회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륙 쪽에 있는 내륙 쪽에도 내륙 쪽이 지는 게 훨씬 쌉니다. 근데 이제 전선이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연결만 되면 네. 뭐 될 거다 이거죠. 곧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 참고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신장 골드윈드라고 신장 골드윈드 네, 베스타스랑 비슷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하나하나 당장 투자할 거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아니 제 나이가 몇 살이고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앞으로 그리고 몇 살까지 투자하실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죽을 때 평생 해야죠. 평생 할 거예요 아마. 네. 정신 있을 때까지 투자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언젠가 공부해도 할 건데 네. 미리 해두면 항상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억해두면 잊어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공부나 해둘 거 그랬어요. 그죠? 그 왜 근의 공식을 왜 외우고 있었을까요? 그냥 종목이나 공부할 걸. 삼성전자, 포스코 그때도 있었던 종목인데. 네,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해야죠. 저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다양한 소스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소스 회사들을 알려주신 네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이무광 부장님. 또 우리 이야기거리 조금 쌓이면 꼭 나와주세요. 아 예. 네. 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